2022년 5월 13일 금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운데 오늘 연방사원에서의 표결에서 연임에 성공한 파월 의장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역시 0.75%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보단 0.5%포인트가 적당하다고 시사한 파월 의장. 하지만 연준 의장의 말대로 고통 없이 이번 인플레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듯 사회 곳곳에서의 신음소리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언론들과 방송들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오는 6월 7월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에서 오늘 표결을 통해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을 서두르려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의 노력이 공화당 랜드폴 상원의원 한 명의 반대로 지연되었습니다. 폴 의원은 감사관이 지출 현황을 감시하는 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뜻대로 안 되자 반대한 것입니다. 이제 법안은 빨라야 다음 주에 다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이 달에서 가져온 토양에 씨앗을 심어 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입니다. 아폴로가 달에서 역사적인 발자국을 남긴 지 53년 만에 인류는 우주 분야에서 또 다른 큰 진보를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팸, 가짜 계정의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계산이 정확한지 알 때까지 트위터 인수가 일시적으로 보류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된 뒤 트위터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올해 가을과 겨울 들어 미국이 코로나19에 점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말이면 미국 내 감염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영유아용 분유 대란이 지속되면서 분유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8개 캔이 담긴 2개 박스가 $800에 거래되기까지 하면서 일부 절박한 부모들은 직접 제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사와 보건당국은 이 같은 홈메이드 제품이 자칫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IT인 등을 실은 배가 카리브해에서 푸에르토리코 해상에서 전복돼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38명은 구조된 가운데 사망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에서 $15 50센트로 인상합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는 오는 7월부터 $16 4센트, $15 96센트로 인상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인플레이션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1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엔 차량 소유주당 $400의 개선일세 환급과 주거비인 렌트 지원, 간호인력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LA시장 예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였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하차와 동시 리카르소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던 리카르소 후보가 힘을 얻게 되면서 이번 LA시장 선거 열기가 더욱 달궈지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 열기가 더욱 달궈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버먼트킬 2가와 3가 사이 건물 옥상에서 오늘 새벽 5시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국에 불길은 진화되었지만
LA 한인타운에서 최근 잇따라 건물 화재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LA 남부 샌페드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0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된 가운데 다행히 화마가 주택가를 덮치기 전 소방당국이 확산을 멈출 수 있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말 폭염이 찾아옵니다. 오늘 80도 중반에서 90도대까지 기온이 올랐던 가운데 이번 주말 밸리 지역 등 일부 지역엔 90도 중반까지 기온이 치솟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간 지역에는 강한 바람도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다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뉴저지주 패터슨 메디슨 거리와 에섹스 거리 일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15세 어린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다른 4명의 남성이 총격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의 초상화가 주정부 청사에 내걸렸습니다. 호건 여사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했던 재외동포들을 만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한국 방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주 금주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만 3건, 지난 주말 11일부터 닷새간 73명이 총에 맞았으며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 한인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상을 입었던 한인 여성 3명 중 미용실 원장과 직원 2명은 치료를 받고 현재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와 미네소타주를 강타한 거대한 돌풍을 동반한 폭풍우 떼가 이제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이동하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네이도까지 겹치면서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는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소 2인 이상 출발 가능한 상품 7박 8일 이태리 투어도 진행됩니다. 1,999달러 최저 가격에 제공되는 이태리 투어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떠나자 여행 미주 한인여행사 USK 트래블과 함께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변 제니퍼 기자입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금주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만 3건으로 지난 주말부터 11일까지 닷새간 73명이 총에 맞아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틀 전 시카고 남쪽 그레샴 지역 한 컨티넨탈 플라자 아파트 단지에서 밤 11시경 무려 40발의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잠을 자던 3살 여아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31살의 이모도 총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87명의 아이들이 총탄 세례를 받아 이 중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전날에는 6살과 11살 어린 소년들이 총격을 입었고 성인 2명도 총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하루 24시간 동안 시카고 지역에서는 15건의 총격 사건이 이어졌고 이번 한 주간만 시 전역에서 61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시카고 지역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뉴저지주 패터슨의 메디슨 거리와 에섹스 거리 일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15살 어린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총탄이 얼마나 많이 발사됐는지 건물 벽에 총탄 자국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21살, 26살, 29살 그리고 32살 등 4명의 남성도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밤중에 총기 난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경찰은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오늘 새벽 차량 한 대가 한 주택을 돌진합니다. 차량이 충돌한 곳은 13살 소년이 잠들어 있던 침실이었습니다. 또한 돌진한 차량이 멈춘 곳은 잠자던 아이와 불과 1피트 거리를 둔 곳이었습니다. 자칫 잠을 자다 참변을 당할 뻔했던 13살 소년과 기적적으로 집안 식구들 아무도 다치지 않은 가운데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연방검찰이 아시안 혐오반대 시위대로 차량을 돌진하고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남가주 거주 남성 56살의 스티브 리 도밍게스를 기소했습니다. 도밍게스는 지난해 3월 21일 남가주 다이아몬드바 지역에서 열리는 시위에서 자신의 혼다 차량을 시위대로 돌진시켜 시위자들을 거의 칠 뻔했고 심지어 온갖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도밍게스. 하지만 공공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한 혐의와 표현과 집회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침해한 혐의 등이 추가되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비치 티모빌 매장에 지난 10일 오후 남성 2명이 들어와 휴대폰을 훔치려다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육중한 몸의 직원이 휴대폰을 훔치려던 남성을 제압하려 하자 거의 제압이 이루어지는가 싶더니 용의자는 온 힘을 다해 거구이 남성에게서 빠져나가려 애씁니다. 이들의 몸싸움은 결국 매장 밖까지 이어졌고 직원에게 구타까지 당하는 용의자. 하지만 몸부림치던 용의자는 가까스로 직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결국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총기는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주 보이톤 비치 한 교차로입니다. 지난 5일 의식을 잃은 운전자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서행합니다. 이때 한 여성이 교차로에 뛰어들어 움직이는 차량을 멈춰보려 시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외침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이내 서행하는 차량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는 다음 날에야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인프라 확충과 또 해양 경비 강화 등의 분야에 총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동남아 국가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확장판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자,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하는 와중에서도 대중국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에 앞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교육 등의 인프라 부문을 포함하는 보건과 해양 경비 강화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안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동남아에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잇따라 투자 보따리를 풀어 동남아 끌어안기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또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등을 통해 앞마당인 동남아를 우군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3년 동안 15억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를 약속하는 등 물량 공세에 나선 것도 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영향권에 있던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해 동남아에서 남태평양에까지 그 보폭을 넓혀 서방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이제 서둘러 동남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번 투자 계획에 동남아 해안 경비 강화용 자금 6천만 달러와 또 해안 경비 쾌속정 지원 등을 포함한 것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안 국가들이 남중 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환심을 사려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IPEF의 동남아 참여 역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이미 아시안 10개국 가운데 7개 나라에 IPEF 참여 초청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남아 관련 정상회의에 연달아 불참하며 동남아 지역을 경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출범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도 미국 내 아시안의 위상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아세안 정상들을 본토로 초대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줄 세우기를 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들을 두고 불장난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작 아세안 내부에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구애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강요를 당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리셍룽 싱가포르 총리는 더 많은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IPF 창설에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오와주 법원에서 스승 살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을 성인 법정에 세우기로 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히스패닉 선생을 백인 고교생이 살해하면서 인종 갈등 또한 또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주 제8지구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16살의 고교생 윌러드 밀러와 17살의 백인 남학생 제러미 구데일이 소년법에 따라 재판받게 해달라며 각각 제기했던 청소년 법원 이관 요청을 11일과 어제 이틀간에 걸쳐 잇따라 기각하고 이들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아이오와주 동남부 지역 페이필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교생 밀러와 또 백인 학생 구데일은 지난해 11월 스페인어 교사 66살의 노헤마 그레버 선생을 야구방 마이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자, 범행 동기는 바로 교사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 백인 학생들은 함께 살인을 계획했고 실행한 뒤 그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올렸으며 이는 숨진 그레버 선생의 시신과 자동차의 행방을 찾는 단서가 됐습니다. 자, 그레버 선생은 실종 신고된 지 하루 만에 페어필드 시립공원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자, 검찰은 백인 남학생 구데일과 또 밀러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변호인단은 초호화급 변호인을 꾸며서 이들을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 숀 사워스 판사는 청소년 법정 시스템에 따를 경우 이들은 유죄 판결 시 19번째 생일을 맞는 다음 날부터 단 6개월만 복역하면 끝난다면서 자, 피고가 받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갱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은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백인 학생을 구하기 위해 심리학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임상심리학자 브렌다 페인 박사는 변호인 측 증인 진술을 토대로 백인 학생 구데일을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인 ADHD로 진단하면서 10대는 두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며 소년법에 따라 나이에 맞는 갱생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이번엔 밀러 학생 즉 변호를 나선 임상심리학자 크레이그 리프마 박사도 밀러가 평소 배려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며 그는 아직 어린애고 방향 전환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그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성인의 준에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에서 즉 성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밀러와 구데일 두 학생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나 결혼을 앞둔 미국인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하루입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채굴업체인 알로사가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된 뒤 다이아몬드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로사는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30%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이 감소하자 인도 세공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인도를 거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는 미국의 제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파니 등 글로벌 보석업체들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구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인도 세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공업체들은 일거리가 줄자 작업시간마저 단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는 미국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출이 줄어 올 2분기 무려 25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 연간 다이아몬드 수출액의 1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공급 경색으로 이처럼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결혼 방지용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은 지난 3월 초 이후 20%가량 뛰어올랐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결혼식이 바로 올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인들의 결혼 건수는 250만 건으로 40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US캔 권역이 간다 시간이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 88만 명으로 이제 100만 명을 육박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열린공간TV 정천수 대표의 인터뷰 그 마지막 시간 제3부가 이어집니다. 어쨌든 뭐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미주를 지금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셨고 제가 열린공감 TV에서 마지막 영상이라고 이제 뭐 조금 떠나게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에 오신 어떤 뭐 목적이랄까요? 어떤 미국을 방문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뭐 저희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는 네. 저는 미주 한인들한테 직접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저한테는 이제 뭐 나름 원대한 꿈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네. 이번 대선에 상관없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언론 지형을 제대로 좀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희 열린공감 TV가 그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조중동에 견줘서 어느 정도 올바른 그 어떤 보도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네. 그래서 유튜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장 정확한 그 보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보도를 네. 모아주는 통로, 문, 포털이 되게 중요하다는 네. 걸 알게 된 거죠. 네네. 이제 알다시피 대한민국 두 개의 포털이 있죠. 다음과 네이버가 있는데 네. 두 곳 다 되게 그 뉴스 배치라든가 편집이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고 네. 보수나 극우 위주로만 많이 이제 편향되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관여층들이 포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진보 진영 개혁보다는 저쪽 보수나 극우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게 한 번 두 번 네. 쌓이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세뇌 교육이 되어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 세뇌 포털의 영향력이 막 강화될수록 지금 좌우로 나뉜 어떤 그런 프레임이 너무 많이 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거기에 네. 플러스 존평까지 가미가 돼서 맞습니다. 대한민국 네. 같은 경우는 식당을 들어가면 식당에서 24시간 네. 틀어놓는 TV가 TV 조선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네. TV 조선을 틀어놓으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원들,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렇죠. 그냥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죠. 세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이 제가 아시는 분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그냥 아 저거 나쁜 거라기보다 저거 어쨌든 맞지 않다는데 틀리다는데 하다가 매일 틀어놓고 매일 보시니까 6개월 지나니까 바뀌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TV 조선 종편들은 대부분 자본 권력자들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자본 권력자들한테 넘어간 지 오래돼요. 근데 이제 그렇죠. 어쨌든 열린공감 TV가 다양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공 모델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네. 한번 해봤죠. 해봤고 제가 2년 동안 해보니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번 예, 예. 뭐 무대표이긴 하지만은 시민 포털, 예. 열린 포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신에 네이버나 다음과는 예.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혁신적인 모델을 구축을 해보자. 그게 이제 메타버스형이었고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형의 예. K컬처를 가미해서 단순히 뭐 그 뉴스거리만 보도하는 게 아니고 흥미 위주의 예. 어떤 뭐 오락 혹은 뭐 스포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보자. 전 세계에 네. 퍼져 있는 약 천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포들을 한번 네트워크로 연결시켜보자 라는 네. 생각을 가졌고 그게 이제 시민포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K컬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여기에 들어오면 구글을 능가할 수 있는 포탈이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네요. 네. 굉장히 원대한데 열린공감TV가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 이르게 된 그 상황을 보면 그 앞으로도 이 원대한 꿈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저의 생각에 동참하겠다 혹은 저의 생각에 어느 정도 일리 있다 판단하시는 자본가들이 분명히 미주 내에 존재하실 거고 뭐 자본가라든가 기업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한두 분 나도 한번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단순히 뭐 열린 포탈과 시민 포탈을 만드는데 내가 후원을 네. 해서 후원금 얼마를 인조해서 그걸로 만들어졌다라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네. 이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네. 뭐 비즈니스 사업을 해서 열린 포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네. 이거를 만드는 어떤 선두자, 선구자의 역할만 한 것뿐이지 실제 네. 이 열린 포탈의 주인은 시민들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렇죠. 자신들의 그 자신들이 후원하고 투자한 돈에 대한 일정한 가치에 네. 대한 펀딩을 명예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네. 이상 큰 게 없죠. 알다시피 되게 어려운 일이고 또 많은 난관도 네. 분명히 부딪히게 될 것이고 뭐 실패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가야 할 길도 네. 뚜렷하고요. 물론 네.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들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 가다 보면은 어딘가쯤에는 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목표가 네. 흔들리거나 이래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목표는 뚜렷하기 네. 때문에 그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딘가쯤에 와 있을 거고 그 어딘가쯤은 성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까지 가는 길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네. 제가 힘이 다 돼서 못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네. 바톤을 넘길 수도 있고 시민들이 공동체를 네. 형성을 해서 집단지상의 힘으로 열린 포털을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네. 언젠가는 이게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제가 여기 왔다는 소식을 이제 뭐 영상으로도 공개하고 커뮤니티 등에 저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이제 글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연락을 해주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네. 분들이 한 90% 이상이 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자기한테 들려서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제가 식사 한번 네.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세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여기 미주 대륙이 뭐 서울에 있는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한 그렇죠. 주에서 한 주 옮기려면 최소 6시간 이상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1대1로 뭐 식사 한번 얻어먹자고 제가 여기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은 저는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그분들을 네. 이해시켜서 그분들이 이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고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적인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네. 10명 이상의 그룹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을 수 네. 좋지요. 얼마 전에 이제 LA에 계시는 분께서는 자기가 100명 정도를 모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저희가 또 윤설래 엑스파이라는 책도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엑스파이라는 책이 또 한국에서는 또 베스트셀러에 또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네. 한 200권에서 많게는 1000권 정도를 공수해 왔어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책 출판 기념에 비슷하게 팬사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그분들한테 책도 선물해 드리고 또 제가 여기 온 목적과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도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 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미주 네. 지역이 뭐 50개 주가 넘기 때문에 각 주별로 네. 혹은 각 도시별로 한 사람을 한 10명 이상씩 모아줄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 네. 그런 어떤 호스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저희 그 이혁진 대표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이혁진 대표가 네. 제 매니저 역할을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죠. 스케줄을 관리해서 저희가 이제 네. 이 서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뭐 중부, 나중에 동부까지
또 나중에 또 캐나다까지 갔다 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 취지, 열린포털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잘 드려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마련되게 되면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뽑아서 열린공감TV, 열린공감TV가 기반이 되는 한국에 물론 90만이나 뭐 이제 구독자가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하나의 열린포털을 일단 만들 겁니다. 하여튼 뭐 처음에 도착하시면서 현재까지 일정 안에서 그동안 열린공감TV가 걸어온 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끝으로 사실은 미주 한인들 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을 때 걱정한 건 뭐였었냐면 그 많은 보도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때문에 고소고발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된다 하는데 이 시청자들 그 열린공감들의 구독 열린공감TV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소고발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걸 이제 끝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뭐 걱정되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처 김건희 씨로부터 14건의 형사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에 제가 두 차례 걸쳐서 한 첫 번째는 10시간, 두 번째는 14시간의 초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정천수 대표는 모든 수사가 끝났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제가 미국을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의 수뇌부 입장에서는 제가 마치 해외나 도피한 게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미국이 어디서 있을 예정이고 돌아오는 티켓팅을 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 간 목적은 뭔지 기타 등등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 중에 있긴 한데요. 제가 오늘도 아마 이제 저희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또 하나 업로드 하긴 하겠지만은 저는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가 어느 주에 가는지 어느 도시에 가는지를 그대로 다 공개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투명하게 다 알려질 것이고요. 제가 어디 뭐 도망가지도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락처도 바꾸지도 않을 겁니다. 이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그 번호 그대로 데이터 로밍을 해서 계속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찰에서 기소를 의견으로 검찰을 보내서 검찰에서 저를 기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제 싸움을 벌여야겠죠. 그러면 저희 열린공감TV를 도와주시는 10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윤석열 당선자와 그 처 김건희 씨 관련된 아주 엄청난 의혹들을 저희가 법원에서 싸울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법정 다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검찰이 아직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수사권을 이용하여 별건 수사를 한다든가 혹은 뭐 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인신구속을 미리 시켜놓는다든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뭘 못하도록 계속 이제 방해를 놓는 그런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일을 경찰이 하게 되면 김건희 씨가 말한 대로 알아서 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게 될 미주 한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이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미국에 계시는 약 256만 뭐 교포인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제 몸이 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많은 교포분들을 만나서 시민포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을 할 방침입니다. 저희 열린공감TV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열린공감TV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의 무게라는 것이 때로는 되게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뭐 짊어지고 앞으로 갈 생각이니까 좀 나눠져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물질적이든 혹은 뭐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속에 뛰어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훗날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했다라고 자부감을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탐사보도 전문 매체 열린공감TV 정천수 PD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USKN 권익안대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분유 대란 사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아치는 공급난에 이미 미국 내 최대 분유 업체인 애버트사의 리콜 사태가 겹치면서 미 전국 분유 품절률은 50%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분유 업계는 수입량을 늘리고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자, 여기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분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는 8개 캔이 담긴 두 박스가 $800에 거래됐습니다. 한 캔에 $100씩 거래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집에서 직접 수제 분유를 만드는 가정 또한 늘어나면서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집에서 레시피를 따라 분유를 만들 경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전해질 등의 양이 불균형되기 쉽고 오히려 아이기들에게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자 결국 연방 하원에서는 청문회까지 열게 됩니다. 자, 이때다 싶어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유 부족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분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바이든의 미국이다라며 비난했고, 공화당의 짐 조던 의원은 미국에서 분유가 품절됐는데 우크라이나에 돈을 더 보내는 것이 맞느냐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답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는 정치. 어찌됐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돌볼 수 있는 정책들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5월 13일, 바로 13일에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